뉴월 안녕하세요 빅클입니다. 이게 얼마만에 미리 팬미팅입니다. 진짜 예. 오랜만이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네. 햇볕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조금 선선해서 그나마 진짜 다행이다. 진짜 어때요? 좀 더우신가요? 당연히 덥지. 괜찮아요. 해가 좀 가려져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럼 또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밥 드신 분 계시나요? 밥 안 드신 분. 어이구, 다 같이 안 먹기로 약속했나. 저희도 예. 저희도 밥 먹었나요? 안 먹었죠. 그래, 우리 이거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야 알겠죠? 찬이 형이 사주나요? 역시. 영앤리치 수빈 씨가 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요즘 영앤리치 밀고 계실 때 아파트 한 채 갖고. 아 사드리죠 뭐. 어떤 메뉴 사드리실 건가요? 오늘 생각나는 메뉴는? 여기 편의점인데 혹시? 농담이고요. 열심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귀엽네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네. 아 이거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되나? 뭔데요? 빨라요. 잠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얘기할게요. 제가 좋은 얘기 1부터 10까지면 한 3까지 갔어. 나 순번 없이 그냥 바로 갔구나. 지금 기승전결에서 결까지 갔어요. 미안해요. 내가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바로 시작하자마자 얘기해버릴 뻔했어. 설레가지고 자네 설레서 미안하다. 그런 거니까 그건 끝날 때쯤에 한번 얘기해줘. 그래요. 준비한 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혹시 저희를 처음 실물로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있으시면 손으로 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6년에 데뷔한 빅터원이고요. 네.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네. 시작은 귀여움이었으나 네. 끝은 창대알이라. 미니팬미팅을 하면은 그 옛날에 저희 미니팬미팅 했을 때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리운밤 때도 그리운밤 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죠. 네. 그리운밤 때도 이곳에서 물병 던지기를 하며 맞아요. 네.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게임을 했었죠. 그때 네. 그때 계셨던 분 그때 안 계셨던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혜주 씨,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네? 아니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저는 네. 이제 팬분들 한 분 이제 오신 거랑 그리고 저 뒤에 더우신 분 있어서 이마에 좀 약 쿨팩 붙이신 분들 보시고. 이마에 쿨팩을 누가 붙이셨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망한 한 분밖에 없어서 민망해서 네. 쏠리니까 지켜드려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 보고 계셨나요? 아이컨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신 분이 이마에 쿨팩을 붙이신 분. 괜히 궁금하다. 네. 그 병찬이 부채를 지금 들고 있어요. 네. 안 가르쳐줄 거예요. 네. 거의 다 가르쳐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한세가 머리를 또 잘랐어요. 네. 시원해 보여.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니 진짜.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까 방송 보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심경의 변화는 오늘 저희가 이제 음방을 세 번째 했나요? 이번 컴백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틀째 두 번 하니까 너무 더워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쳐야겠다. 너무 예뻐. 괜찮은지 모르겠네. 괜찮죠 여러분? 네. 오! 굉장히. 네. 저도 원래 저렇게 잘라올려 했거든요. 오! 근데 자신감이 안 생겨가지고. 자신감이 안 생겨. 왜요?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안 서가지고 그나마 좀 짧게 잘라봤는데
아, 저거 해보고 싶었죠. 어, 그러면은 어, 한세가 오늘 했는데 도민수 하세요. 아, 도민수. 네. 경찬씨, 경찬씨 허민수 안 해보고 싶어요? 그건 이미 했죠. 아, 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했죠, 그거. 아, 그랬어? 영무할 때도 했었고. 아, 그렇구나.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짧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거. 저렇게 걱정 안 주세요. 네? 아니요. 뭐라고요? 아, 저는 이번에 세민수 해보고 싶어요. 준민수. 아, 이번에 머리 이렇게 탁 붙인 거 있잖아요. 아, 네? 아, 미쳤대요. 미쳤어요. 가장 좋아하네. 아, 미쳤죠. 네. 네. 그러면 다음 만약에 앨범에 할 때 네. 형이 저처럼 그 붙인 머리 쭉 하고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어, 즐거운 거 보니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네. 어, 저기 잠깐 어. 아, 난 좋아. 어, 좋대. 나는 난 다음 앨범 준비하면 세준이처럼 올백 한번 해볼까 해요. 오, 어떨 것 같아? 오, 역시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소울터 같지 않아? 그래? 아, 네, 저 대뜸 놀란 게, 아, 갑자기 세상 놀란 게 있는데 지금 멤버들이 이거 해볼 거야, 해볼 거 하는 머리들이 다 해봐가지고 아, 진짜 많이. 아, 그러네. 많이 해봤구나. 다 해봤지. 아직 저희 뭐. 장발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도전해서요. 네, 도전해야죠. 네. 마지막 안 하긴 해야죠. 뭐죠? 어떤 거? 아, 잠깐. 아, 아니야. 그건 말하지 마. 먼저 알 것 같은데 얘기하지 마. 아, 이건 승식이 형이 정말 말하지 말라는 거라서 네, 말하지 마. 안 하겠습니다. 안 돼. 나 없을 때 얘기해줘. 헬기 착륙작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아이, 괜찮아요. 네. H로. 옛날에.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시죠? 만나기 재밌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아니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어 이제 마스크도 이렇게 벗을 수가 있고.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저희가 데뷔를 이제 연차로 치면 이제 총 6년이잖아요. 저희가 3년을 이제 코로나로 지냈어서 사실 이 광경을 거의 못 보고 있다가 3년 만에 또 보는 거라 그런지 되게 신기하고 굉장히 어 재밌네요. 어, 재밌어요. 어. 어, 오늘도 엔딩 요정이었잖아. 오늘 멋을 엄청 잡으셨는데. 아니 멋을 잡는다기보다 눈썹 그냥 뭐 어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 했다. 그냥 그랬던 거 같아. 어. 아, 아닌데. 아닌데. 뒤에서 나 아, 이거 아니야. 더 잘했어.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아 근데 결국은 아 비 맞은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아, 근데 땀이 많이 흘러서 어, 비 맞은 것 같아서 마지막 아, 녹화를 했을 때 딱 모니터링을 하는데 딱 멋있게 땀 한 방울이 똑똑 타고 떨어지더라고요. 멋있었어. 아, 나 좀 항상 그런 게 좀 뽀송뽀송하게 나오고 싶은데 방송 보면 되게 다들 뽀송뽀송하게 나오잖아. 아,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저희 뽀송하지 못한 분들 좀 있죠. 네. 우리 잘 안 돼요. 저도 한 6년 동안 활동해봤지만 한 번도 뽀송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음 앨범에는 투블럭 포마드를 한번 해볼까 오 싶기도 하고. 궁금하다. 포마드 어 굉장히 아니면 그 1집 때 머리 짧은 머리 있잖아요. 아 근데 나 솔직히 그런 머리도 다시 해보고 싶어. 오 느낌이 또 다르다. 그때 하얀 똑같은 머리라도 왜냐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그 나도 그때 관상과 지금의 내 관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치 좀 더 유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 내가 요즘 걸 보니까. 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걸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약간 화장의 그 샵의 차이가 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그치 어. 그리고 또 그 약간 나름 그 시대에 또 이제 트렌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때 트렌드 진짜 지금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는데 우리는 되게 뭔가 아 저희도 멋있죠. 저희도 멋있죠. 아 고마워. 언니 한 번씩 있어요. 아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예? 다시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 수빈이 따라 했습니다. 킹! 너네 나보고 아니 수빈이가 이번에 메이킹 필름에서 아, 이거 네. 왜 한 거예요? 아 그 기지개 폈다가 기 모은 거예요. 아 기른 거 같다. 녹음해야 되니까. 어 메이킹 필름 다 보셨나요? 네. 아 역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특이점이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역시죠? 우리 병찬이죠? 왜요? 어머! 어머! 왜 옷을 안 입고 오셨어? 아이고 만세 병찬이 만세 해볼까요? 만세. 안돼. 여기는 만세. 방송국이 아니에요. 야외이기 때문에. 병찬 오늘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어떤 거요? 아 뭐요? 상반신에. 아 아니요 요새 자신 없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좀 아니요. 시원해요? 아 너무 시원해요. 땀도 안 나고. 병찬 씨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네. 아 부럽네요. 왜 갑자기? 에? 어 그럼 혹시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야 청. 아니에요. 오야 청. 그 앨리스 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동 요즘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을. 그쵸. 아우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정확하게 반반이 갈리더라고. 이거 봐. 정확하게 안대파와 버섯파가 갈려서. 걷지 마라. 아,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로 한 반반인가 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 다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아,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아 그냥 그냥 재미로. 재미로 재미로. 아 그래 그래 그래. 보고 싶다 손. 오 자. 아 가려라 손. 어 현저히 좀 나섰죠. 현저히 좀 나섰네. 하지만 여러분들 요것은 재미 재미로 보자. 여기서는 재미로 해봅시다. 걷었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 너무 개인적으신 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켜주고 싶어. 미안해. 지켜주고 싶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흐뭇하네요. 아, 저희는 뭐 맨날 봐서. 아 저희는 뭐죠? 우리는 뭐 맨날 보니까. 그래서 매일 보죠 매일. 그쵸 매일 보죠. 매일 봅니다.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좀 약간 산옥이 좀 더 일찍 끝난 느낌이 좀 들죠? 네, 저도 이제 오늘 무대하는데 오늘 좀 되게 일찍 끝나는 느낌이어서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우리 앨리스 얼굴 또 보니까 또 좋네요. 어, 되게 서인타다. 네. 어, 왜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나왔다. 세준이가 더 준비한 게 있어. 아까부터 이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사실 오늘 이제 마땅히 뭐 저희가 주제를 갖고 이렇게 뭐 토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마가 뜨면 그래도 한 게임을 네 마가 뜨면 이제 한 게임을 좀 하려고 좀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아 형이 준비한 거요? 아 그냥 생 형이 준비한 거예요. 세준이 형이 준비한 거예요. 세준이 형이 준비했어요. 자 생각나는 거 그냥 네, 말할 테니까 네. 어 우리 멤버들도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들을 테니까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좀 해봅시다. 좋아요. 해주세요. 기대되는데? 저희도 앉을까요? 되게 현실적인 거 얘기할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일단은 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적게 받기랑요. 어 벌써 싫어해. 어떡해. 아니야 슬픈 얘기 아니냐 이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싫어 이걸 지금 왜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 싫어하면서 돈을 많이 받는 거. 근데 그 싫어하는 기준이 네 어느 정도예요?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은 느낌을 그러니까 매일 피폐해져요? 정말 퇴사를 매일 고민 끔찍해 그거는. 어 그래서 아. 한번 멤버들 뭐 1번인지 2번인지 전 2번이요. 전 1번. 싫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네. 아 잠깐만. 우리 상황이 되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요? 아니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냥 아, 그래? 밸런스 네. 게임이에요. 아 돈이 급하게 필요 없으면 난 1번 하고 싶은데. 자 1번이시고요. 난 1번. 1번. 1번이시고요. 저는 진행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런,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아 야 당신은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저는 진행자요. 아 너 몇 번 너 몇 번. 저는 그렇게 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앨리스 사랑이면 되죠. 저는 1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또 저를 돈을 적게 벌고 싶다. 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 그래서 그래. 많이 벌면은 이제 많이 벌면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수빈 정말 안 하겠습니다. 아 저는 1번이요. 1번. 병찬이는 2번이요. 2번. 아,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충분히. 승신이요, 승신이요. 저는 1번이요. 1번. 어, 그러면 세 셋인가요? 자, 우리 앨리스 분들 진짜 궁금해요. 자, 그러면 자, 1번이다. 1번이다. 손을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1번이다. 어, 1번. 아, 네. 좋아하면서 적게 벌기. 네. 자, 2번. 두 번째. 2번. 손 들어주세요. 아, 2번이 반반입니다. 진짜 거의 반반. 어. 저는 반반으로 보였는데. 그래, 아니, 세준아, 여기서 명확하게 해서 됐어. 연봉 1억과 연봉 2천의 대결. 2천이요? 아, 그러면 네. 나도 조금 고민되네. 아니, 원래 밸런스 2천이면... 게임은 극단위로 급격하게 아, 갈려야 그래, 어려운 거예요. 연봉 2억과 2천만 원이 어, 진짜 어렵다. 어. 그래, 1억, 연봉 1억이랑 2천 기준이었어요. 아, 그치, 그치. 저 번복을 해서 2번으로 할게요. 역시. 네.
못참지 그 너무 차이 난다 저. 네. 야 우리 참 저희 옛날에 미인 팬미팅 할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재미있습니다. 네, 시간이 얘기가 많이 지났나봐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쨌든 네 첫 번째 얘기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뭐 연차도 쌓였으니까 아 설마 그거 하려고? 수위를 살짝 더 높여서 아 잠깐 저 먼저 들어도 돼요? 아니 하죠 아니 수빈아 필터 좀 해봐 좀 들어봐 야 이 바로 잘 모르겠어 자 마기꾼 테스트입니다 이꾼 테스트요? 네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 그 아 남마기 아니야 여러분들 잠깐 저 여러분 미안해요 못 들어보여 수빈아 여기 숙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들어보여 아니 뭐 우리도 뭐 봤어요 지금 그 가토 표정 봤어요? 어 지금 들어오시려고 규진 씨 안 돼요 규진 씨 제발 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 다음 번 생각해 없어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 손 아 있어 안돼 있어서 안돼 잠깐만 잠시만요 근데 아 아닙니다 궁금하긴 하죠 저는 여기 애기 앨리스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다른 걸로 아까 들 있어서 안 돼 이제 없죠 아니 사실 헷갈리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그 이건 날씨랑 좀 약간 관련돼 있어서 예. 정말 추운 날 반팔 입고 바깥에서 한 시간 동안 있기 정말 더운 날 패딩 입고 한 시간 동안 입기 아 너무 쉽다 완전 추운 날 아니야? 난 더운 한번 해볼게요 어. 찬이는? 난 추운 날 반팔 입고 나가기 추운 날 반팔 추운 날 반팔 추운 날 반팔 저는 사회자니 아, 야 넌 자꾸 넌 계속 빠져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 치고 네, 저 추운 날이요 아, 추운 날? 아 저 더운 날이요 아 더운 날? 네 더운 날 수빈이는? 전 경험이 있어서 저 추운 날 추운 날 저도 경험이 있어서 추운 날 추운 날 네. 그런 경험 저는 더운 날 더운 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왜 추운 날을 골랐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추운 날이요? 네 일단 땀이 안 나니까 아 일단 솔직히 뭐 일단 땀이 안 나기도 하고 추우면 뛰면 되잖아 오 일리 있잖아 추우면 뛰면 되잖아 뛰면 딱 열을 낸다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세훈은? 더위 먹으면은 쓰러지지 쓰러져서 동상도 쓰러지지 않을까요? 아니 동상 멀리 뛰면 되지 열, 그래 돌멩이 들어가지고 내쉬면 되고 열을 내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거 너무 싫어해서 더운 것도 싫지만 근데 저희가 옛날에 연습생 때 저희 그 장난으로 뭐 잘못하면은 패딩 입고 안무하기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근데 그 정도 아닐 걸요? 저 찜통 더위를 바라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사회자님 기준이 저는 이 두 주제를 준 것뿐 저에게 막 물어보시도 한 거 뭐 40도 됐다. 40도 정도 됐다. 저는 근데 두 개 다 겪어봤기 때문에 더위에 쓰러지고 추위에 무너지고 해봤는데 안 더워도 많이 그러긴 한데 네. 요즘 많이 건강이 좋잖아요. 추위가 좀 낫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그렇죠. 추위가 좀 낫다. 땀은 아 너무 싫다. 너무 싫어 미치겠어요. 수빈이 저는 우리 IST 말고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저희가 근데 물론 IST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름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도 저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 이름이 네 번이나 바뀌어요 아예 연습생 때 근데 아예 연습생 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예 연습생 때 그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한겨울에 민소매만 입고 퇴근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걸려서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그건 아니 수빈이는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요. 네, 저 열이 많아요. 한겨울에도 막 문을 열고 잡니다. 아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깜짝 놀랐어. 막 12월에 막 11월에. 아 그러니까요. 반바지 입고 다녀. 그게.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멋있다. 네, 세준 사회자님은요? 당연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추위는 생명의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위가 그거 이거 개개인마다 좀 네. 차이라서. 저는 만약에 그 패딩 입고 있으면 전 이마에 풀팩 붙이고 있었어요 그럼 잠깐만 세준씨 제가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주문해 줄게요 네 어제 뮤직뱅크 대기실에서 패딩 두 개 껴입고 아! 두 개 껴입고 네 뜨거운 드라이기 쐬면서 거기서 버티기 하느라 네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스키장에서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스키를 타는 세준이 저 그거 할래요 뭐야 어제 대기실 좀 많이 더워가지고 완전 더웠죠 근데 이제 슬슬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죠 맞아요 점점 더 좀 부채질 후에도 붙이시고 많이 더우시죠 이거 찍다가 땀 나겠어 아유 저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 저희 정말 괜찮아요. 아 너무 안 더워요. 괜찮아요. 저희 야 저는 진짜 안 더워 보여. 결국 중간 중간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근데 여기 통풍이 좀 좋긴 하다. 네 여기도 막 통풍이 되고. 오늘 의상 어떤가요? 오 진짜 우리 의상팀 계시나요? 아 안 계시네요. 안 왔어요. 네. 이 소리가 저기까지 들렸기를. 아니 나는 오늘 이거 의상 보면서 네. 5월에 때 생각났어. 아 5월에 오, 그래서 5월에 때 이런 거 입었었었나? 우리 5월에 때 약간 이런 재질의 옷을 많이 입었지. 좀 할랑할랑 약간 힙한 5월의 느낌. 그치 좀 업그레이드 버전.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 같이 찍으면 어떨까요? 그럴 것 같았어요. 좋죠. 네. 사진 그러면 한 장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가릴 사람 가리고. 그래 그래. 아니야 근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야 좀 더 확실히 가리고 싶으신 분들도 맞아요. 얼굴 가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개인의 네. 프라이버시는 있으니까 네. 다들 눈이 이렇게 닫아 이쁜데 왜 가려요? 준비 되셨나 봐요. 거짓말! 여기까지 해봐. 아 이거 버블에서 협찬해줬어요? 아 버블.. 아 그 버블인가요? 그 버블이요? 진짜? 원, 투, 쓰리, 포, 버블, 버블. 태준이 형이 다 맞아서 멈춰주세요. 아이고 좀 이따 입어야돼요 의상. 이거 자동 토크렌징 같은 느낌이에요. 다 지웁시다 오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사진 찍어 어떻게 다 보여? 너무 좋아.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걸로 할까요?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제대로 못 일어났을 거야.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잘 찍으셨나요? 네. 아, 조용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아, 잘 찍으셨대. 잘 찍으셨대. 전혀 안 찍은 것 같은데. 잘 찍으셨대요. 잘 아, 그래 그래. 그래. 잘 찍으셨대요. 아, 이쁘네요. 예쁘지? 안 돼. 렌즈 가려. 렌즈 가려. 그거 물 뭐 물. 자국색이다. 자국색이. 찬영이 물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세준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직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혹시 목마를까 봐도 형이 챙겨주는 거야. 사랑하구만. 이제 지겨. 네? 정화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설마. 아 나 싫어. 여러분 내 인가 있잖아요. 인가. 인가. 인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녹이 두 번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사전녹 사후녹. 네 다음 주 끝까지 해가지고 거기 그 무대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가 좋네요. 예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 못한 거 오픈해도 돼요? 아 예 하세요. 네 오픈해 주세요. 자 찬이가 얘기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 얘기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해야 돼요? 찬이 형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아도 우아 해주셔야 돼요. 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뭐 크게 준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차를 마셨어요. 저희 아니 여기 아. 여기 커피 드신 분 있는데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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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아니야 커피 아니야 그 이거 바로 뭐야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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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갈 수 있어. 어, 아니야 마치 그, 다 드셨으니까 한 잔 더. 자 그 네, 얘기해주세요. 그, 저희가 이렇게 또 저희 이렇게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시원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긁어? 아유, 얼마든지 긁어줄 수 있는 네, 여러분들 커피, 차, 오이요? 네. 아, 수이! 아, 수이! 수이! 수이. 오이요? 저희 막기라서 맞아요, 오이요 기가 잘 안 좋아서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안 마셔도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 삽니다 아, 비싼 거 먹고 가 비싼 거 먹어요 막, 어. 막 드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 또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아쉽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멤버들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사심을 한번 좀 채우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앨리스 하면 여러분이 빅톤하고 다 같이 사랑해 외치면서 끝냅시다 저 진짜 이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녹화해요 좋아요. 녹화해요 녹화해요 녹화가 뭐예요? 이 순간은 녹화해요 녹화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리 계정에 한번 올립시다 핸드폰으로도 좀 찍어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찍고 있어 지금 찍고 있어 영상으로 찍고 있어 핸드폰으로도 좀 찍어주시고 영상팀께서 찍고 있어 아 진짜 여러분들 이제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앨리스를 외쳐주세요 자, 선창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네. 하나 둘 셋 앨리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최고야, 최고. 안녕. 여러분, 비싼 거 마시고 가요. 시원하게 맛있는 거 많이 마시고 가세요. 하나.